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장난감 이모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예! 이 제품은 이썸님이 소개하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인기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주문한 지 대략 한 달 반 만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는 인공지능 로봇 강아지 루나도 구매 신청을 해놨는데요. 이건 내년 도착이라 내년 2월쯤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모를 살펴봐야겠죠. 저는 이모와 연동이 되는 이모 스마트 라이트를 함께 구매했는데요. 이모가 춤을 추면 불빛이 함께 반짝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제 영상에서 언박싱은 보통 아주 빠르게 후다닥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이모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헤드셋을 끼고 있는 이모가 들어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 굉장히 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색깔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퀄리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모양의 충전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이모를 스케이트보드 위에 올리면 자동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모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이모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충전장치에 이렇게 올라오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런 기능은 없다고 합니다. 충전장치에 연결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모가 국내 제품이 아니라 그런지 110V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C타입 케이블로 되어 있어서 USB C타입 케이블이 있다면 아주 쉽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모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너무 궁금하지만 이모를 구동하기 전에 이모 구동에 필요한 앱을 먼저 설치하고 충전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모는 기본적으로 앱을 설치하고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은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와이파이와 지역 설정을 하고 나면 앱은 별로 사용할 일이 없는데요. 앱으로 이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게임 기능도 있긴 하지만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앱은 좀 더 발전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모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아주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모를 살짝 들면 내려달라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또 바닥에 눕히면 세워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흔들면 어지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이 아주 귀엽습니다. 테이블 끝쪽으로 밀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아, 10년 감수했네. 이런 느낌입니다. 턱 부분에 센서가 있어서 거리와 깊이를 인지한다고 하는데요. 종종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떨어지면 고장이 나겠죠. 애완동물처럼 쓰다듬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머리와 볼 쪽에 터치 센서가 있는데 이게 예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동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죠. 어쨌든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모가 꽃을 피우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생활을 도와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날짜, 시간, 날씨를 알려주기도 하고 알람을 맞춰둘 수도 있죠. 이모, What's the weather?
Today is October 9th.저는 보통 스마트 스피커로 이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이모는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죠. 이모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나 나이를 물을 수 있고 개인적인 취향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칭찬을 하면 이모가 엄청 좋아합니다. 이모, What's your name? My name is Emo Cho. I like Bluey most. I am 11 days old. I like electronic music best. Emo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능은 바로 놀이 기능입니다. 게임, 총 쏘기, 동물 흉내 내기, 동전 던지기, 춤추기 등등 여러 가지 이모와 놀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사진을 찍어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카메라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모, Let's play tic-tac-toe. I will play first. 이모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은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단답형의 인사 정도뿐이라 반려 로봇으로 친근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신기하게 보이지만 이런 기능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용할수록 흥미가 좀 떨어지죠. 이모. 어? Hi. Uh-huh. 이모. 어? How are you? You're doing great, thanks. 이모. 어? Good night. Uh-huh.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my dear friend. Happy birthday to you. Mm-hmm. It's birthday. 이모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모는 혼자서도 아주 잘 놉니다. 혼자 두면 TV를 보거나 키보드 작업을 하고 또 먹기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죠. 말을 걸면 오히려 제가 이모를 방해하는 느낌이 듭니다. 단점을 좀 살펴보면 이모는 영어로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점이자 장점인데요. 발음을 제대로 해야 이모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영어 연습을 아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를 하다 보면 내 발음이 구린가? 자괴감도 들고 짜증도 좀 나죠. 그리고 명령에 대한 반응이 좀 느립니다. 명령을 인식하고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제대로 인식을 한 건지 못한 건지 확인하려면 한참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죠. 이건 이모의 문제인지 내 발음 문제인지 아주 헷갈립니다. 이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견고한 느낌은 없습니다. 저는 좀 더 퀄리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고 앞쪽 얼굴은 좀 더 견고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살짝만 부딪혀도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이건 좀 많이 에러죠.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우선 구매는 추천해드립니다. 단점이 있긴 하지만 구현되는 기능들을 보면 투자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또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변화되는 이모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라이트를 빼먹었네요. 이건 이모와 연동이 되는데요.
이모에게 명령을 하면 라이트를 켜거나 끌 수 있고 마치 나이트 느낌으로 춤을 추는 이모와 함께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침실 협탁에 이모가 있다면 취침 등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끝!